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최근에 임산물이라고 하죠. 도둑이 참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저희 지금 밭에도 초창기에 저희 첫 해 때는 이렇게 싹 쓸어갔어요. 두루불. 근데 이제 저희가 집을 짓고 살고 있으니까 둘째, 셋째 때는 괜찮더니만 요번에 또 저희 밭 가까이는 안 가져가고 뒤쪽으로는 싹 가져갔더라고요.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.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조금 임산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. 그래 뭐 동네에서 따먹는다 하면 괜찮아 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 앞집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거를 다 손수 따셔갖고 장아찌를 다 담궈갖고 이제 1년 내내 드시거든요. 근데 싹 쓸어갔어요. 최근에 어머님이 몸이 좀 아프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병원에 좀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외부에서 거주를 많이 하세요. 이제 겨울에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.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원래 저기는 손을 안 대던 지역이거든요. 근데 정말 싹 쓸어갔어요. 한 개도 안 남기고. 그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갑자기 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임산물 뭐 절도 막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좀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그런가 싶어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한데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처럼 이제 밭에 있는 조금 이렇게 여분으로 심어놓고 그냥 있으면 뭐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분들 것까지 싹 쓸어가는 건 정말로 큰 범죄인데 이거를 좀 강력하게 처벌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나 이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잡아도 그냥 딴 거 돌려주면 그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나 여기서 딴 거 아니에요 라고 우기면 방법이 없답니다. 그 사람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따는 걸 동영상으로 탁 현장에서 찍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하기가 어렵대요. 이게 좀 문제예요. 그리고 사실은 임산물과 관련된 법이 좀 너무 강해서 그런 것도 있답니다. 왜냐면 이게 임산물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벌금 뭐 50만원, 30만원 이러면 경찰관들 분들도 집행하기가 좋은데 임산물 채취 관련된 벌금이나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5년. 그렇죠.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세요. 근데 웃긴 건 이렇게 형량이 셈에도 불구하고 자꾸 임산물을 따세요. 몰래. 남의 밭에까지 가서. 근데 경찰관분들은 이게 처벌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를 동네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법이 너무 세니까 오히려.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임산물을 따시는 분들이 이제 뭐 나 반찬이나 좀 담가 먹어야지 봄이니까 나물 좀 뜯으러 가야지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. 저희가 보니까 저희 마을에도 있었죠. 차량을 가지고 와서 팀을 잃어서 전문적으로 싹 쓸어가요. 근데 이거는 진짜 신고해야 됩니다. 이런 분들은. 예, 그래서 뭐 옆 동네 사람, 옆 동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름아름 뜯어가는 거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싹 쓸어가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 싹 쓸어가요. 그 방송에 나왔던 그분도 두릅을 백몇십 킬로를 땄어요. 1킬로가 3만 원이거든요. 그럼 돈이 얼마예요? 돈이 얼마예요?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아무리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이런 정서상으로 처벌이 잘 안 하고는 있지만 강력하게 좀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왜 자꾸 이런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까? 아니 피해자들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? 왜 자꾸 이런 가해자들을 자꾸 보호해주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개인의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럼 피해자는 사람 아니에요? 그래서 좀 밭에 농사 짓는 것까지 싹 쓸어가는 사람들은 강력한 처벌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봄에 이제 3, 4, 5 모여서 이렇게 어머님들끼리 막 산나물이나 야채 특히나 귀촌 초창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주의하실 게 있어요. 왜냐면 이 농산물이나 나물이라는 게 잘 보시는 분들은 딱 봐도 차이점이 탁탁 보여요. 하지만 초보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임산물 채취 절대 안 하거든요. 왜냐면 구분이 안 돼요. 특히나 저희가 나물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진짜 90% 똑같이 생긴 독초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.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. 근데 그거를 이제 귀촌 1년차나 2년차 때 막 3, 4, 5 모여갖고 좋다고 뜯으러 가시다가 독초를 뜯어서 먹어서 잘못되시는 경우가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 아예 임산물 채취하지 마세요. 그리고 임산물 채취를 꼭 하고 싶어 내가. 그런 게 너무 재밌어라고 하면 좀 유명한 곳이 있어요. 이미 많이 알려진 곳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약간 뜯어가도 뭐라고 하지 않는 곳들이 알려진 곳들이 있어요. 그런 데 가서 같이 뜯으세요. 저희도 보면 저쪽에 강변 같은 데 넓은 그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밭들이 있어요. 근데 거기는 이제 막 갈아버리고 가끔 보리 심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거기서는 주변에 나물들이 많이 올라와요. 근데 거기서는 아줌마들이 막 봉고차 타고 와서 뜯어가도 뭐라고 안 해요.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뜯어가세요. 그런 데 가서. 아셨죠? 괜히 산에 가야 좋다고 막 산에 있는 게 약성이 좋다고 뜯었다가 독초를 뜯으셔갖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괜히 그거 뭐 몇천 원 몇만 원 또는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임산물 같은 거 가끔 당근으로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당근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. 농산물은. 그리고 이런 불법으로 채취하신 분들이 당근에다가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. 그래서 당근에서 농산물 같은 걸 가급적이면 구매하지 마시고요. 적법한 절차를 거친 농산물들을 꼭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. 왜냐면 당근에서 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구매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또한 보장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. 특히나 음식물 같은 것들 절대로 함부로 구매하시거나 판매하시거나 하면 안 되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들을 당근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괜히 또 작물로 나까지 엮일 수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기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참나물이나 이런 거 뜯으러 막 다니실 건데 특히나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가 집중 단속 기간이 됩니다. 이때는 걸리면 봐주는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때는 심지어 공무원분들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세요. 물론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99% 지역은 단속 안 해요.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유명한 곳 있잖아요. 막 송이 나고 막 이런 데 있죠. 막 지리산 이런 데 좀 유명한 데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 기간에 신고를 당하면 봐주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. 뭐 돌려드릴게요. 이러고 넘어가잖아요. 대부분. 근데 이런 집중 단속 기간에는 걸리면 아주 형량이 세게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괜히 그냥 뭐 반찬이나 좀 하지 하는 그런 너무 가벼운 생각으로 가셨다가 큰 화를 당하지 않도록 꼭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럼 또 4월 1일부터 5월 말 빼고는 나머지는 뜯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 6월 1일부터는 뜯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그렇게 뜯으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다. 아셨죠?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 가급적이면 그 잘 알려진 데 그런 데 좀 허가받고 뜯으시고 이왕이면 또 산 주인이라든가 이런 데 미리 좀 이렇게 친분을 쌓아놓으시고 아 좀 뜯어갈게요 라고 하면 대부분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이 두릅도 마찬가지고요. 그 뜯어 먹습니까? 안 먹습니까? 안 먹죠. 안 먹어요. 안 드세요.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. 그러니까 가서 얘기 밭에 있거나 그러면 말하세요. 그러면 가져가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매년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. 맞잖아요. 그 뜯어서 뭐라고 안 해요. 하지만 말하고 안 하고 차이는 크잖아요. 왜냐면 말하고 먹으면 그때부터 권리가 생기는 거고 말 안 하고 먹으면 범죄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아름아름 잘 모르면 가서 물어보세요. 이 밭 주인이 누군지 허락 받으세요. 왜냐면 거의 제가 장담하는데 99% 확률로 뜯어먹으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 아셨죠? 그래서 갈 때 커피라도 뭐 담배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하죠. 그러면 매년 거기는 이제 내 거예요. 아무도 안 건드려. 아셨죠? 나만의 텃밭이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즐겁게 봄 산나물 좀 뜯어서 막 묻혀서 산채비빔밥도 해먹고 그렇게 즐거운 귀촌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도 귀촌 3년차인데요. 저희도 귀촌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뭐 누가 어디 밭에 가갖고 주인 없는 밭인데 뭐 좀 캐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직접 겪어보니까 그리고 저희 밭에도 막 두둑 따로 막 오셨잖아요. 그 아주머니. 도망갔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겪어보니까 조금 황당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얘기를 미리 하셨으면 저희는 충분히 가다 그렇죠. 따가라고 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미리 얘기를 좀 양해를 구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앞으로도 전원생활에 관련된 이런 꿀팁들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